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금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한동훈 후보자는 금수완박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그리고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할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자, 이 금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 금수완박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도 금수완박이라고 감히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금수완박이라고 처음부터 명명하는 것은 자 그건 바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김종민입니다. 자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봤는데 인사청문회 인사만 해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무섭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스스로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수완박 사실도 아니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자 이런 말로 들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김종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저렇게 한판 하겠다고 나왔으면 안 돼요. 이 자세하고 마음가짐 고쳐야 됩니다.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말은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민형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 금수완박 가지고 계속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자, 이 금수완박은 이미 국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언론들이 부르고 있고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자, 검찰 수사를 뺏는 게 금수완박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민형배는 깜짝 놀랬다. 소위 금수완박까지라고 붙였지만 그나마 소위를 붙였는데 모든 답변에 자, 전부 다 금수완박이라고 써있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수완박이라고 써있더라. 금수완박 법안은 제도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동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동 언어를 쓴다면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선동을 했나는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선동을 했고 금수완박을 왜 했나? 검찰 수사권을 왜 와이팩탈했나? 그거 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말대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걸 못하게 막으려고 한 것 아닌가, 어렵게 한 것 아닌가 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직격탄을 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이는 일이 있었나?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자,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 없이 그냥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버티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이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지간한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장관 후보자들은 나오면은 뭐 이런 검찰청법 또는 형사소송법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뭐 유념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수완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지금 청문회가 앞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라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자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역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을 이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을 이삼고 후보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민형배입니다. 민형배. 그러니까 이 깜짝 탈당을 한 사람이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금수완박에 대해서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그 명칭은 금수완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 금수완박이다 하는 용어를 이미 금수완박이라는 걸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청문회에서 금수완박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용어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붙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거리가 없다 이걸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형배 이 TF를 맡고 있는 민형배는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이 보이콧하겠다 그런 발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보이콧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자와 마주치기 싫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마주치면은 한동훈 후보자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어거지로 몰래 또 꼼수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회기를 쪼개고 주말에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막았던 그 상황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노출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막 내놔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내놔라, 과거 어떤 자료를 내놔라,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자녀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추미애와 그리고 박범계 조국에 대해서도 자료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2019년 추미애 청문회 당시 이런 전제를 갈고 당시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재료 정인 채택 연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막 이런 청문회 처음 봤다 자료를 안 낸다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두려웠어 뭐가 무서웠어 한동훈 후보자는 자료를 내지 않나 이렇게 공격하다가 지금 추미애의 경우 또 박범계의 경우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본인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됐던 위원회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니까 반박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관계가 없고 제출이 불가능한 황당한 자료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황당한 자료다. 그러니까 이 황당한 자료가 있다고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왜 황당하냐 왜 황당하자 이렇게 반발하면서 과음을 지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이 인사청문 단 한 차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법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공격 제대로 된 공격을 하기 전에 오히려 절차 방법을 놓고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온갖 자료를 다 내라고 했는데 과거에 추미애나 조국이나 그리고 박범계의 그때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할 말이. 또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정책청문회 하자. 뭐 가족들 또 명예훼손 또 공격 도덕성 이런 검증한다는 사람 치고 막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닌가 하고 국민의힘이 물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